이제 설 연휴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2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2.3% 오른 20만 4,230원입니다. 제가 한번 20만 원을 들고 시장과 마트를 찾아 직접 차례상 물가가 어떤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흥정과 덤에서 후한 인심까지. 구매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최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가격대는 시가에 맞춰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약과는 5천 원, 그리고 꽃감은 만 원 이하로 구입이 가능했고 생선과 육류의 경우도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대추와 밤 등 소가족용 상차림을 위한 품목들은 원하는 만큼 소량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정찰제로 판매되는 대형마트와 달리 시장에서는 표에 기록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아, 야채는 시장이 훨씬 더 싸요. 사실은. 네. 생선류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이런 과일도 재래시장이 아무래도 낫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재래시장을 워낙에 좋아해서. 저는 지금 막 전통시장 장보기를 마쳤는데요. 4인 차례상을 기준으로 소고기 9만 1천 원, 배 3개 4천 5백 원, 또 사과 3개 3천 원 등을 구매한 결과 총 20만 4천 2백 원이 나와 올해 예상된 소비자 평균 금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친절한 응대와 쇼핑의 편리함이 장점인 대형마트입니다. 품목과 가격이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은 물론 모든 직원이 물품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어 필요한 물품을 찾기가 편리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국내산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 특히 나물류의 경우 오로지 국내 물품만을 취급해 전통시장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싱싱하고 우리 그 국산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재래시장은 이제 물건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그걸 알 수가 없고 또 대형마트는 이제 회사의 그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트를 찾는 거예요. 생선과 육류는 전통시장에 비해 더 비쌌지만 밤과 대추, 황태포 등 기본적인 차례상 물품의 경우 오히려 마트가 시장보다 저렴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마트에서 설 차례상 품목을 구매해봤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고기 9만 8천 원, 사과 3개 5,700 원, 배 3개 1만 500 원 등 총 24만 5,300 원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통시장보다 약 4만 1,100 원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일부 품목은 전통시장보다 가격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두 곳을 잘 비교해 올 설 연휴 품목에 따른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홍대안입니다.